세종대학교는 그툴 중에 한 가지로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곳에 있는 하이브리드 러닝 강의실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제가 전체 화면을 보여드렸고요. 저는 강문상 교수님께서 쓰셨던 줌의 플랫폼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구의 툴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라고 하면 우리 강문상 교수님께서는 줌에 있는 화면 공유라는 툴을 사용을 했고요. 저희는 지금 하이브리드 러닝 강의실에 있는 에그노스틱 기술이라는 이 기술 안에서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화면으로 학생에게 맞춤형 콘텐츠 질이 전달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테크놀로지 어시스트로. 그러니까 기술적인 조교가 이제 필요하는 마치 이전에 봤던 존 왓슨이라는 AI 조교와 같이 그러한 체계로 가는데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쪽으로 왔을 때 저를 쫓아오는 카메라의 조교가 있는 것이죠. 원격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나를 서포트해 주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기초적인 AI 기술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이 하이브리드 러닝 강의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의실인데요. 이걸 위해서 도전한 저희 세종대학교의 도전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 속에서 같이 공유하고 깨어나가보자라는 의미로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세 번째 섹션이 뭐냐면 에듀테크의 도래고 에듀테크를 통해서 모든 교육의 기반들을 다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은 기존의 방식의 교육 운영을 하는 것에서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식을 고민해 봐야 되는 시대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교수자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건 뭐냐면 학습자를 꾸미고 있는 여러 가지의 학습 도구들, 온라인 도구들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이 학생이 페지티브 티칭 메토드가 아니라 파티시페이션, 되게 적극적인 활동을 할수 있도록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첫 회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플랫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구가 중요한 것 같아요라고 한 거예요. 플랫폼이 줌을 쓰든 웹엑스를 쓰든 어떤 플랫폼을 쓰든지 그게 이제 중요하지가 않은 시간인 거예요. 교수자가 어떤 툴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건데, 줌으로 보여줬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겁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이 내용들을 전달하다가 어느 누구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그 사람이 대답을 했을 때는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자가 돼요.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플랫폼을 제공을 하더라도 학생이 듣고 읽고 그냥 듣고 보기만 했을 때 기억률은 20% 내에서 멈춰버려요. 그냥 시간 때우기가 돼버려요. 아무리 줌을 주고 실시간을 하던 그게 원격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교수자가 어떠한 도구적인 툴을 고민하지 않고 일방적인 교육 내용만 전달했을 때는 학습자의 기억력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특히 전문대 같은 경우,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주입을 넣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영어 단어 하나라도 서로가 디스커션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면서 그 암기력을 90%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70대, 20대, 10이라는 원칙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플랫폼을 가지고 원격 강의를 하는 이 강의실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자가 학생하고 인터랙션 할수 있는 상호작용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러닝 강의실처럼요. 온라인의 학습자와 오프라인 학습자가 같이 만나서 상호 인터랙션 할수 있는 그래서 단순히 교수자는 여기만 오프라인에 참여하신 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도 보게 되고 오프라인에 있는 학습자와 온라인에 있는 학습자 간의 상호 인터랙션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어떠한 외재적 부하, 그러니까 외재적으로 이렇게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기계적 결합이 아닌 플랫폼과 도구를 통한 온오프 간 화학적 결합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화를 시켜보겠다라는 고민을 했던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오프라인의 학습자하고 온라인의 학습자, 그리고 오프라인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자 혹은 온라인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자가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서 자연스럽게 인터랙션을 가질 수 있는 하이브리드 러닝 강의실을 만들려면 어떤 구성 요소를 가져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낸게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으로 여섯 가지의 요소를 만들어냈고요. 나름대로 레퍼런스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이 레퍼런스가 지금 이 환경에 구성이 되고 있는데 요소는 총 여섯 가지예요. 교수자의 의도를 100% 충족시키는 헤드쿼터의 그런
도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제 쪽에 보게 되면요. 저는 이제 제쪽 앞에 모니터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이 모니터 두 개가 있는데 한 개의 모니터는 어떤 게 나오고 있냐고 하면 온라인 학습자들의 얼굴들이 다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편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오프라인 학습자와 저와의 모든 영상 소스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제가 알아서 이 셀렉션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 체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모니터적인 시스템을 중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소통되면서 통합적인 장치. 어쨌든 이거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 수업이다 보니까 컨텐츠가 자동적으로 녹화가 돼야 되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학생에게 복습하도록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칠판 안에 하이브리드 러닝에 필요한 소스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에그노스틱 기술이라고 스위치 하나만 켰을 때이 모든 것들이 작동되고 자동적으로 레코딩 될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보자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6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요. 제 앞에 모니터링이 계속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뒤에 상황이 어떤지를 계속 파악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실수가 되더라도 바로바로 조치를 할수 있는데,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있어서 AI 기술을 접목해보자라는 게 저희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한번 좀 뒤에 보시면요. 저 카메라가 여러분들에게 보일 겁니다. 맨 뒤에 있거든요. 근데 그 카메라가 제가 지금 전자칠판 앞에 있습니다. 전자칠판 앞에 있는데 제가 이쪽 옆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그 카메라는요. 자연적으로 저를 따라오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쪽으로 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처럼 화면은 저를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러닝에서의 카메라가 두 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카메라가 교수자를 보고 계속적으로 쫓아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줌이라는 플랫폼에 화면 공유라는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도구를 쓰지 않고 보다 더 학생과 인터랙션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죠. 눈으로 보고 배운다라고 하지 않아요. 귀로 듣고 배운다라고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말한 것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천장에 저게 마이크예요. 저 마이크가 12개의 마이크가 정해져 있는데 그 마이크가 빔포밍 기술이라는 걸 접목을 시켰어요. 뭐냐면 저기 안에는 반도체가 있고 알고리즘을 읽을 수 있는 메모리가 있는데 어느 쪽에서 소리가 났을 때그 소리를 찾아가게 하는. 그래서 다른 마이크에 나오는 소리는 자동적으로 셧아웃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는 마이크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 몸에 어떤 마이크도 부착이 안돼 있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마이크가 전혀 안돼 있는데요. 이방식 교수님, 마이크 좀 한번 켜보시겠어요? 네, 마이크 켰습니다. 네. 저 네, 옆에 계시나요? 서로. 네, 교수님 잘 도착해서 연습 듣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마이크의 소리가 제 소리하고 우리 교수님 소리하고 차이가 있으십니까? 아, 저에게 들리기에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방실 교수님한테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마이크의 기능이 나름대로 알고리즘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방실 교수님 한 번만 더 도움을 요청을 드릴게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잠깐만 제가 누구를 좀 불렀으면 싶으냐고 하면요. 본인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재난관리과 신용호입니다. 네. 저희 도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생한 우리 신용호 선생님이 여기 함께 했는데요. 지금 잠깐만요.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한번 잡아 주시고요. 네. 제가 카메라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신용호 선생님을 잡고 있는 카메라는 해당되는 이 카메라입니다. 근데 이방실 교수님은 우리 이혜경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이에 아마 사운드를 듣고 카메라가 움직여. 예, 감사합니다. 감탄사까지 아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방실 교수님. 보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AI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빔폭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마이크가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마이크에 따른 빔 트래킹 기술까지 같이 융복합시켜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강의실은 오프라인의 학습자나 온라인 학습자나 그 누구나 제한이 없는 거예요. 동일한 소리가 들어가고 동일한 화면을 송출하고 동일한 화면 속에서 온라인에 있는 학습자를 볼수 있는. 그러니까 AI 기반적인 하이테크, 하이터치에 대한 강의실 구성은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심리형 마이크에서 여기에 점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점이 지금 제가 여기서 말했을 때 제가 저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의 기준값이에요. 근데 제가 이쪽으로 갔을 때 분명히 저 점은 저를 따라서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정보를 다시 한번 재수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카메라는 알아서 트래킹을 저를 아마 따라오고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이브리드 러닝 강의실에 있는 모든 기자재들은 저희가 거기에 목적을 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누구셨죠? 우리 이혜경 교수님하고 이방실 교수님께서 그냥 전화통화가 아닌 전화통화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얼굴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저쪽 화면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세종대학교가 만들어낸 AI를 기반으로 한 온오프라인 믹스 하이브리드 러닝 강의실은 이거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연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디스커션 할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종대학교가 여기까지 고민한 것들을 언제든지 모든 소스를 다 제공해 드릴 수가 있으니 저희와 함께 이거를 같이 고민을 해서 레벨 지금 1.5단계지만 레벨 3단계까지는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 하죠. 요즘 캠페인 하고 있잖아요. 덕분에. 네.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 대학들이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살아남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AI의 교육 기술을 통해서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고요. 아, 이 정도면 우리 학교 어느 강의실에 이렇게 해봐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혹시 얼굴을 보여줄 수 있으신 분들은 얼굴을 보여주시면서요. 수고들 하셨습니다.